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반성문 잘 쓰는 꿀팁 알아보기.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들어가야 하는 것. 나는 누구인가? 본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가?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?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?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?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질 생각인가? 두 번째,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. 본의 아니게, 오해, 그럴 뜻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, 억울합니다. 하지만 저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. 반성문은 중학교 때 쓰고 안 써본 것 같은데 그때 이 꿀팁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용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네요. 말 그대로 반성을 의미하는 글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진심을 다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반성문 잘 쓰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꿀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